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속적으로 시장 강하게 반등한 상황에서, 조정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 0.15%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66% 강보합권에서 지금, 소폭 조정받고 있는 상황. 기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상황에서 시장 오늘은 미국 선물도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선물을 강하게 외국인이 2,000개 가까이 매도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걷어들여서 1,258개 정도 매도인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오늘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 정도 상황 말고는요 대체적인 약세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JYP가 3분기 실적 호조 예상되면서요. 그리고 BTS가 먼저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쪽이 초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JYP 소속 가수 스트레이키즈가 2집 정규 앨범 120만 장 판매. 그리고 있지, 트와이스 등과 같은 걸그룹들은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JYP 연예인들도 하겠죠. 그렇다면 추가로 매출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승시키는 그런 증권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강세고요. 하이브도 연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SM도 오늘 6%대 상승, 그리고 YG엔트도 5%대 상승.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 YG 플러스, YG엔트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서 아침에도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상단인 8,500원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귀가 따가울 수도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넷플릭스도 상당히 양호한 가입자 증가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자, 제 컨텐트리와 같은 OTT 관련 컨텐츠 제작사 잘 보자 그랬고, 오늘도 4%대 상승하고 있고요. 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지금 뭐 할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그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69% 상승하고 있고요. 자, 덱스터.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즈윅 스튜디오. 자, 메타버스에서는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 말씀드렸는데요. 컨텐츠 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FX를 해서 드라마, 영화 등의 후반 작업 하는 덱스터와 같은 종목 상당히 현재 각광받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세 보이는 섹터. 그렇습니다. 비덴트.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상승했으니 비덴트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2% 가까이 갑니다. 전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 거래됐는데요. 4.5%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 보면요. 7,880만 원으로 자, 직전 고점대 8,000만 원, 8,100만 원 인근인데요. 연속적으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 상당히 강세 보일 수 있다라고 예측한 부분 주요했고요.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락하던 추세에 한 방에 18% 상승하면서요. 초강세 보이는데요. 다날은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결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 중이죠. 다날 18%대 강세 보입니다. 자, JYP는 박진영의 지분을 팔아서 두나무에 합작 같이 합작 신설 회사 설립한다 이런 소식도 예전에 들려왔는데 오늘은 뭐 그런 소식은 잘 부각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호실적에 대한 부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특징이라 할수 있는 부분은요. 2차 전지 섹터, 메이커, 3사는 양호합니다. 이제 LG화학이 추세, 상승 추세 돌려낸 초입이니까요. LG화학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강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입되고 있고요. 자, 삼성 SDI도 먼저 조정받았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는 SK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상승 전환 초입이니까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권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반면에 LNF 등과 같이 최근에 소재단, 초강세 보였던 소재단은 전일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 물량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첨보와 같은 종목도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고려아연, 아연가 폭등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 보였던 고려아연도 5%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과 같은 종목도 연속적으로 20%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 조정받고 있고요. 매도, 단기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도 주요했고요.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도 차익 실현 물량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아직까지 강세 전환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적으로 하방 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올라가려면 두드려맞고 좀 올라가려면 두드려맞는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이제 추세 전환 시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29만 5천원, 30만원권 정도로 조정받으면 SK케미칼을 바이오 쪽에서는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도요. 내일 발사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항공우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함에도 일단 뉴스 소멸입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하락, 인텔리안 테크도 하락 중이고요. 세트렉 아이도 하락 중입니다. 자, 뉴스에 의하면 성공 확률이 30% 정도 된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자,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증시 격언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조정권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극심한 차별화는 이어지고 있다. 엔터, 메타버스 게임. 이런 부분이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집중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요. 추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점심 시황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